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게 밀린 메시지를 확인해요. 자고 일어나면은 저희가 서양권에 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새벽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에는 보통 한국에는 일상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메일도 그렇고 단톡방도 그렇고 뭐 1대1 채팅도 그렇고 많이 쌓여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하고 답변할 거다 답변하고 그렇게 일단 보통은 시작을 해요.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온 메시지를 많이 보잖아요. 보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비즈니스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고, 뭐 협업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고, 뭐 결제 관련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있고, 제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관련이나 결제 문의 그런 거는 이제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그냥 답을 적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려주면 되는데,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아침부터 막 비몽사몽하고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딱 하면은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막 그런 질문들이 막와 있어요. 오 그게 뭐지? 눈 비비면서 저도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덕에 아침부터 머리가 확 트이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배워요. 특히 요즘 세대는 막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디어가 워낙 잘 발달이 됐으니까. 보느라 바쁘지, 생각할 시간은 따로 두지 않는데. 저도 나름 생각을 해서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데 그 글을 읽으시는 저희 멤버분들께서도 그냥 글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서 저한테 역으로 또 질문을 하시니까 그게 저를 또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글을 쓸 때도 내가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거를 답하면서 나도 이런 답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네. 저도 몰랐던 답을, 저도 몰랐던 제 생각을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면 또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이고 저희 본업이지만,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저를 또 계속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계속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선 나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겠구나. 그게 되뇌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뭐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마음이 딱 잡히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 뭐 좋은 것 같아요. 아침이라기엔 좀 간단한데 너무 막 아침부터 더부룩하게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게 락토즈 없는 프로틴 요거트 하고 그래놀라 꿀 이렇게 먹으면 살도 별로 안 찌고 영양소는 있을 거가 꽤 있는데 맛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살 빼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한 숟가락 세 스푼이면 단백질이 몇 그램이지? 한 17g? 20g? 근데 진짜 아무 맛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가끔 배가 엄청 공복이 되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때 이거 먹으면 딱이에요. 공복은 되어 있어서 배는 고픈데 입에는 못 넣기 싫을 때. 그때 이게 딱이에요. 오우씨. 피디님도 해드릴까요?
도시에 사니까 소방차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맨날 이 테라스에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눈부셔 제가 맨날 테라스에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빌딩 진짜 많잖아요. 빌딩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맨날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내 눈앞에만 보이는 빌딩이 수천 개인데 수만 개가 될 텐데 하나하나 다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주인이 있는 거고 그런데 주인을 가지고 있는 이 빌딩들이 미친 듯이 많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맨날 보면서 그 생각해. 맨날 저거 다 주인이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10시까지는 이런 식으로 밀린 메시지에 답을 해요. 커스터머 서비스 관련 전부 다 답장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가 저희 이제 개발팀 코어 근무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3, 4시간 정도는 이제 개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직원들이 다 같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일을 하면서 서로서로 질문이 있으면은 저희 그룹 채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 3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근무 시간은 전부 자유입니다. 지금은 개발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요즘에 생각이 진짜 많은데 왜냐면 보통은 제가 유튜브 하나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영상으로 만들지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업하고 같이 유튜브를 부업으로 이 둘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었는데 유튜브만 하다가 이제는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개발팀을 꾸려서 플랫폼을 하나 구축 중이에요. 근데 뭔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이유가 저는 경제적으로 이제 편한데 뭐 그냥 나만 이렇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그냥 그 이코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발 쪽에 새로 발을 들였죠.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시겠지만 2년 전에 제가 커뮤니티를 한번 구축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폭망했어요. 폭망했고 그때는 한 스텝 물러났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뭔가를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착수를 했는데 지금은 자본도 어느 정도 있고 유능한 직원분들도 이제 고용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만 해도 이게 콘텐츠를 뭘 만들어야 되지? 본업이 유튜브이신 분들께서는 그것만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글도 쓰는데 글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툭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을 쓰려면은 일단 생각이 많아야 되고 생각이 많으려면은 또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다큐멘터리를 본다든가 뭐 교육 관련 영상을 본다든가 제가 또 책을 읽고 그것들이 기반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글 쓰는 것도 글을 쓰는 것 자체는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아도 이 3-4시간짜리 글이 나오기 위해서 또 수십 시간이 인풋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개발까지 들어가는데 저희 팀분들께서 이제 전문가시지만 저도 이제 같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쪽에 에너지랑 시간이 또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개발이라고 해서 코딩만 잘하고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코딩도 코딩이고 구축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그냥 이쁘게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확실하게 컨셉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결제 시스템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유럽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왜냐면 나라마다 다 정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다 맞춰야 되고 그걸 또 다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법률 자문 관련해서 또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변호사님과 또 상담을 하고 통화를 며칠에 한 번씩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너무 할 게 많아서 근데 항상
뭐 사람이 그렇듯이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를 새로 시도할 때 그만큼 머리도 터질 것 같긴 한데 또 동시에 그게 막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고 해야 되나? 좀 오글거리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요즘 들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할 일이 너무 복잡하게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매일 이것저것을 다 해보려고 하면은 내 집중력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뒤죽박죽 섞여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일을 정해놓고서 거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월요일은 일주일 내내 이제 만들 콘텐츠를 구상을 하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개발에 집중하고 금, 토, 일은 다시 콘텐츠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를 개발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줘가지고 제 스스로에게 인풋을 넣어서 이제 글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거의 요일별로 분배를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일하기 딱 좋은 날. 제가 아침마다 뭐 보는 줄 알아요? 봐봐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 보면 저쪽에 길 막히잖아요. 이쪽 길. 출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막힐 시간도 딱히 아닌데 지금 한 10시니까 출근은 한 8시, 9시에 다 하는 거고 그때 되면 진짜 이 도로가 꽉 막히거든요. 맨날 여기서 밑에를 바라보면서 도로가 막히는 거를 볼 때마다 와 나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맨날 그 생각해요. 감사함을 느끼죠. 저는 커피를 원래 안 먹어요. 원래 뭐 1년에 한 5번 먹을까 말까? 커피 맛은 좋아하는데 솔직히 막 커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딨어요. 솔직히 다 좋아하지. 근데 몸에 카페인 쌓는 걸 그냥 싫어하고 혹여나 잘 때 지장이 될까 봐. 이게 카페인이 다 해독이 되는데 10시간인가 12시간인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한 번만 먹어도 이제 밤 12시까지 카페인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솔직히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냐만 그냥 조금이라도 굳이 PA 피는 걸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커피 맛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딱히 마시진 않아요. 뭐 요즘 커피 머신 집에 없는 사람은 없는데 저희 집엔 없어요. 아 있네! 저기 있네!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95%는 시켜먹어요. 점심 95%는 시켜먹고 저녁 95%는 나가서 먹어요. 지금 이제 점심을 시켰는데 지금 바로 오게끔 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11시인데 2시에 제가 PT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먹어도 PT할 때 배고프고 힘이 안 나니까 배고픈 상태로 PT하면 토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전까지는 밥을 먹으려고 해요. 1시까지. 그래서 한 12시 반쯤에 12시 반에서 1시쯤에 배달이 오도록 지금 스케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방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코팅까지 다 해놨거든요. 이거 보시고 저쪽도 찍어보시면 보면 다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에 제가 포토샵으로 제 얼굴만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액자도 그렇고 이것도 합성이에요. 제 얼굴만 딱 넣었어요. 보통 제가 원하는 거를 뭐 원하는 차나 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그 사진을 계속 보는 것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는데 거기 가운데 인물이 있고 거기에 제 얼굴까지 넣어버리면은 제가 그 환경 안에 있는 그 그림 안에 있는 그 사진 자체가 장면 자체가 제 머릿속에 딱 박히게 하기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포토샵을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을 자주 하는데, 영상도 뭐 여기서 찍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만큼, 제가 볼수 있는 곳에 최대한 제가 미래에 그리고 싶은 장면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것 같아요. 제 책상에 목표가 두 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거실에도 볼수 있게, 복도를 오가면서도 볼수 있게, 그리고 제 안방에도 하나 있고, 거실 화장실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가끔 여기 화장실 쓰면서 똥 싸면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똥 싸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똥 싸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똥 싸면서. 최근에 스위스 갔다 왔잖아요. 스위스 가면은 시켜 먹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우버가 안돼 있어요, 잘. 워낙 자연 속이다 보니까. 경치는 좋은데 쫄쫄 굶으면서 경치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살이 빠져서 왔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요리를 해주셨어요. 해보고 같이 장보고. 그쪽이 사라는 거 그냥 그대로 사고 요리는 그쪽이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리해서 먹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시작은 안 하고 있어요. 딱 나이 40까지만 돈 벌고 40 이후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PT 받을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PT쌤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호텔 헬스장 다니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PT 받거든요. 그 누구도 PT를 받으면서 땀 흘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PT쌤만 나를 죽여놔. 효과가 너무 좋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이게 유산소를 10분에서 20분 하는데, 그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뛰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스크린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막 LA 하우스, 막 마이애미 비치 하우스 이런 거 치고서 그걸 그냥 계속 봐요. 1000억 정도 하는 하우스 막 이렇게 투어 하는 거, 이게 막 계속 보다 보면은 10분 20분이 그냥 가 있어요. 처음에 호텔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텔에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쁘긴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유튜브 같은 걸로 한 진짜 300억짜리 집, 1000억짜리 집 이런 거 보면은, 와 내가 진짜 좁은 곳에 살고 있구나, 리마인드 같아요. 와, 여기서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하지만, 죽기 전에 이런 집도 다 경험을 해봐야지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거를 시간 내서 보기엔 좀 아깝기도 하잖아요. 운동할 때 이런 거 보면 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원래 점심시간 이후에는 제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일을 어차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뭐 운동을 하거나 뭐 나가서 밥을 먹던가 나가서 놀든가 해가 질 때까지는, 그리고 해지면은 다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돈, 성공 이런 것처럼 표면적인 성취는 중요하죠. 하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미래에 내가 이런 돈하고 성공과 같은 이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뒤에는 이제 그 다음을 뭘 원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을 테니까. 그럼 그때 미래에 나는 40대 때, 50대 때 나는 뭘 원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파서 골골대고 있으면은 뭐 돈이 많은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돈하고 성공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가 이제 40, 50대가 되고 그제서야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고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 관리를 시작하면 너무 늦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성취,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원할 거는 건강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건강까지 미리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40대, 50대가 돼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왜냐면 인생이란 게 책상이랑 같아가지고 책상에 다리가 4개 있잖아요. 근데 3개가 아무리 튼튼해도 다리 하나가 없어지면은 책상이 결국에는 기울어지잖아요. 뭐 그 4개의 다리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사랑, 가족관계, 부, 건강 이렇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상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설령 보디빌더는 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제 몸 하나는 가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0살이 된 미래에 있는 민팍이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줄 테니까 지금 29살인 저 민팍하고 바꾸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한다면은 저는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29살이라는 그 나이가 청춘이 1,000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청춘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건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젊으면 돈 주고 못 사니까. 그렇게 운동 후 나가서 저녁을 먹으며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해가 떠 있을 땐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가벼운 업무를 보거나 여자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2019년 제가 세일즈맨이었던 시절 당시 저희 VIP 고객이 이 호텔 레지던스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티를 한다고 저를 포함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대했었죠. 저는 그때 파티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군가 살고 있는 5성급 호텔에 직접 와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당시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3년째 반지하에 살고 있었을 때라 그날의 충격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 호텔에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산책할 때마다 이 호텔 앞에 와서 어슬렁거리다가 사진도 찍고 가고 심지어 호텔 외관을 공책에 셀 수 없이 그리곤 했어요. 그러다 결국 2022년에 저도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보는 게 무의식에 각인되기 쉽기 때문에 자기 전에 씻으면서 화장실에 있는 목표도 한 번 더 봅니다. 보통 새벽 2시 정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저희 하루는 이게 끝이에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 보이지만
미래의 어딘가에 있는 죽기 직전의 제 자신은 아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지 않을까 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깊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그러면 바이.